자, 20페이지도 함께요. 자, 세 번째인데, 제목이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취득에 대한 중과인데, 그 중과세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넘겨 보면은 교재가 22쪽에 가면 네 번째 대도시 안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내용이 쭉써 있을 건데요. 근데 요이두 부분은 이제 중과세는 되긴 되는데, 실상은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냥 내비둬요, 그냥. 왜냐면 요 부분이 시험에 출연이 잘 나지도 않고 또 난다고 한들 이게 좀 제가 감히 주제넘는 얘기인데 이두 부분은 법 자체에 좀 하자가 있어요. 법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뭐 있으니까 보여만 줄게 한번. 자, 일단 볼게. 과밀억제 권역이죠.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 또뭐 과밀억제 지역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밀억제 지역은 몇 퍼센트냐? 결론 표준 세율 더하기 4%. 그죠? 이때 이 4%란 말 대신 어떻게 불러요? 아까도 얘기했죠. 중과 그죠? 기준 세율. 얘는 항상 2%니까 2%에 얼마? 100분의 200이죠, 이건 200. 4%니까 200. 요게 있고, 하나 더, 요 다섯 개요. 이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에서 취득했다.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표준, 세율의 몇 배? 세 배, 빼기 4%.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데, 그럼 이게 뭐, 이두 동네가 이 과밀억제 지역이라는 요 지역하고 대도시하고 이게 어디냐 이건데, 이 지역이 둘다 같은 동네, 똑같은 동네,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그럼 같은 지역이 어디냐 이건데, 조심할게. 아, 그럼 저게 뭐 인구 50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공법상 얘기고, 세법상은 요 지역이 둘다 같은 지역인데, 이게 어디냐면,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일대예요. 일대. 그래서 요 지역을 보고 저희가 과밀억제 권역 혹은 대도시라고 불러요. 근데 웃긴 게 봐요. 그럼 똑같은 지역인데 어떤 놈은 몇 퍼센트? 플러스 4. 어떤 놈은 뭐고? 빼기 4. 아, 이게 웃기다는 얘기지, 이게. 왜 같은 지역에서 사는데 뭐, 그럼 뭐가 좀 차이가 있나요? 자, 가봅시다, 한번. 아, 참, 참고도 결론부터 합시다. 근데 내용을 쭉 하다 보면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동시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거 쓰는 것도 아니고 얘도 안 쓰고 이걸 써요. 중복되면 표준 세율의 보장 3배를 씁니다. 3배. 중복되면. 그래서 거의 실무에는 얘를 씁니다. 실무상 가면. 그러니까 저거 이거 있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상 거의 얘를 쓰고 또이 내용을 갖고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청 세무과 같은 데 가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잘 대답 못 해요. 이게 상당히 법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근데 더 웃긴 건 현실 가능성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한번. 그럼 1번. 자, 첫째. 어디서? 과밀억제 지역에서. 자, 그럼 누가 중과세냐면 얘가 중과예요.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래서 그 법인이 부동산 취득하면 중과합니다. 그럼 일단은 아까 얘기했죠. 과밀억제 지역이 어딥니까?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인데 이 지역에서 취득한 애가 누구일 때? 일단 법인만 중과, 법인. 그럼 개인은 중과 아니에요. 법인만 중과합니다. 법인만. 그럼 대체 어떤 법인이 중과합니까? 모든 법인이에요. 모든 법인. 그게 영리 법인이건 그 법인이 비영리 법인이건 관계없이 모든 법인 다 중과합니다. 대신에 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은 본점,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그래서 본점하고 이 주사무소만 중과가 돼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제가 보통 영리법인은 뭐 본점, 뭐 지점 이렇게 부르고 비영리법인은 본점이란 말 대신에 주사무소, 뭐 분사무소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결론 지점과 분사무소는 중과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중과세를 하고 절대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항상 얘네가 취득해야 돼요. 다시 엔드.
그럼 어떤 부동산? 이 부동산이 반드시 사업용이어야 돼. 사업용 부동산의 하나고요. 사업용 부동산만 중과가 돼요. 바꿔 얘기하면 마찬가지. 비사업용은 또 중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엔드. 그 취득이 반드시 원시 취득이어야 돼. 신축이나 중축하는 원시 취득일 때. 그래서 요 상태일 때 중과. 그럼 결국 과밀억제 권역에선 누구만 중과한다? 본점하고 주사무소가 취득해야 되고 사업용이어야 되고 원시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 한다. 몇 퍼센트? 플러스 4%입니다. 몇 퍼센트 플러스 4% 이렇게 중과가 돼요. 그러면 그대로 대도시 갑시다. 자, 1번. 대도시에서 제목 잘 봐요. 엔드 법인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자, 대도시가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누가 취득했대요? 법인이. 그러면 표현 방법만 다르지 저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게뭐 달라? 세율도 달라요. 그럼 대체 그럼 대도시에서 취득하면 어떻게 취득해 준거 아니야? 자, 역시 법인. 모든 법인입니다. 똑같아. 그 법인이 영리법인이건 그 법인이 비영리법인이건 관계없이 다 똑같다 이거죠. 똑같아요. 다만 그 법인이 취득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붙냐면 그 법인이 즉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설립하든가 혹은 전입하기 전에 설립이나 전입하기 전에 취득을 한 건지 또는 설립이나 전입 이후에 취득한 건지 이게 구분돼. 이게 뭐 형식상 구분되는 것뿐인데 일단 보셔요. 결론 취득한 애가 누구냐? 할 데가 없네. 더 이상 제가 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 지점 또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 그다음에 그게 원시 취득이건 승계 취득이건 대신 사업용일 때 준거합니다. 이렇게 준거하고 이후는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포함되냐면 끝에 비사업용이 포함돼요. 비사업용. 비사업용 부동산도 포함해서 준거합니다. 즉 결국은 대도시에서 취득했다 하면 전부 다 모든 법인 즉 지점이 포함되고 승계 취득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비사업용도 포함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쳐 볼게요. 자, 지점 분사무소 승계 취득 비사업용 요 단어를 무시하면 쟤네가 아니었다고 취득한 쟤네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면 남는 게 뭐예요? 본점 주사무소 또 원시 취득 또 사업용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머? 얘하고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쓰는 것도 아니고 뭘 쓴다? 이걸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있는데 여기도 없는 게 있죠. 그죠? 지금 뭐가? 지점 분사무소 승계 그렇게 단어가 붙으면 그때는 얘를 쓸수 없고 얘를 쓴다는 얘기예요. 얘를 쓴다. 그럼 실상 그러면 이거 쓸 일은 실무상은 없단 얘기예요. 왜? 어차피 대도시가 됐건 과밀억제 권역이 됐건 같은 동네고 대도시라고 한들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한들 두 개가 어차피 본점은 중복이 되는 형태니까 이거 쓰는 거고 대신 지점이나 분사무소 또는 그게 본점이어도 그게 무슨 취득이라면 승계 취득이라면 그때는 저쪽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그때 얘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거 쓰되 중복되면 동시에 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도 좀 애매할 거예요. 이게 적용하기에. 그래서 결론 쳐줄게요. 제가. 그냥 과밀억제 권역 붙으면 예, 도하기 4 생각하면 되고요. 대도시 하면 얼마? 3배 빼기 4 하면 되고요. 두 개가 중복된다. 그럼 몇 배? 그냥 3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내용 볼거 없습니다. 그냥.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예하고, 예하고, 얘만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해도 요거 한 번도 시험난 적 없어요. 이거 지금. 다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이제 2번 또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2번은 마찬가지. 과밀억제 권역에서 엔드, 자, 공장 신증서죠. 공장. 얘는 현실하고 좀
뭐 거리가 멉니다. 자, 과밀화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똑같아요. 이런 지역에서 뭐였대요? 공장 짓는데요. 근데 문제는 자, 강남 한복판, 여의도 한복판에 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또 허가도 안 나, 못 줘. 그러니까 법에는 있지만 실제 이런 시내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도 없어요. 물론 짓게 되면 중과세 때리고. 근데 현행 법상은 이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공장은 아예 혐안 합니다. 얘도 안 나요. 다만 서울, 인천, 경기도에도 공장을 줘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저 중과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 유치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서울도 공단 있었죠? 공단. 어디? 서울 시내 공단 없었어요? 몰라요? 구로공단. 지금은 거기 이제 뭐 무슨 단지도 바뀌었죠. 근데 과거에는 그게 2001년도만 해도 거기가 공단, 뭐 시멘트 공장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역은 서울시여도 어떻게 공업단지로 정해진 지역이니까 중과를 하지 않겠죠. 그때 당시,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지역은 빼고. 그럼 공장을 짓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 지어야 되냐? 이게 공장도 커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첫째, 공장이 자, 신설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생산 설비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공장 면적이요, 5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둘째,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라면 공장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이 증설되든가 또는 330제곱미터가 초과되게끔 증설돼야 돼요. 그럼 중과 물건이 뭐냐? 자, 중과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 물건은 일단 공장이니까 공장 건축물 중과되겠죠? 건축물. 그다음 공장 땅도 중과하죠. 공장의 그 부속 토지도 중과합니다. 부속 토지. 또 엔드 공장의 차도 중과, 차. 또 공장의 뭐까지? 기계 장비까지 같이 중과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마찬가지. 대도시에서 똑같아요. 대도시에서 엔드 뭐 했다? 공장 신증설 했다. 제목도 같죠, 그죠? 내용도 똑같아요. 내용도 얘네하고 내용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이 대상, 중과 대상만 달라. 이 중과 대상이 다른데, 이 중과세 대상이요. 아까 얘는 건물, 토지, 자동차, 기계 장비였죠? 얘는 그 대상이 건축물과 엔드 그 부속 토지만 중과를 하고요. 대신 차와 기계 장비는 중과가 없습니다. 요것만 달라요. 그래서 얘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게 어디가 써 있냐면 내용이 쭉써 있는 게 한참 넘겨서 계속 넘겨서 24쪽까지 써 있는 겁니다. 25쪽까지네요. 25쪽, 26쪽까지네. 거기까지 재써 있는 거예요, 재. 써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집에서 읽어보고 마세요. 그럼 결론 줘줄게요. 과밀로 시작되면 몇 퍼센트 한다고요? 표준세율 더하기 4%. 대도시 하면 몇 퍼센트? 표준세율의 3배 빼기 4%. 두 개가 동시에 중복된다면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를 쓴다. 얘만 기억해요. 얘만. 딴 거는 내비두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법인이건 공장이건 법인이건 공장이건 항상 이 회사가 혹은 공장이 꼭 주의하세요. 비도시형 업종일 때만 중과됩니다. 얘는 시험 잘 납니다. 무슨 업종일 때? 비도시형 업종일 때만 중과세가 돼요. 비도시형 업종만 중과를 하고 바꿔 얘기하면요. 도시형 업종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도시형 업종만 뭐 한다? 중과세 한다. 얘는 시험 잘 납니다. 그럼 도시형 업종이 뭐고 비도시형 업종이 뭐냐 이건데, 자, 도시형 업종은요,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좋은 거. 예를 들면 은행, 뭐 백화점, 이런 것들이고요. 자, 비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시멘트 회사 같은 거. 자, 시멘트 공장이 집 주변에 있으면 좋겠죠. 시멘트 공장이 집 주변에.
왜, 난 좋을 것 같은데 빨래해 놓고 이렇게 툭 널어놓으면 빳빳하게 굳잖아요. 안 그런가? 그럼 신나, 신나 공장, 신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신나? 페인트 할때 바르는 건데, 넣는 건데요. 휘발유 냄새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이제 기분 나 울적할 때 요거 냄새 맡으면 신나. 이게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죠? 안 좋아, 이것도. 네. 이런 게다 비도시형 업종. 그래서 도심지에 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게 그게 전부 다 무슨 업종? 비도시형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만 중과하고 절대 도시형 업종들은 중과세 있다 없다? 중과세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쭉 넘어갈게요. 27쪽으로 갑니다. 27쪽으로 고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26번. 자, 세율 특례로 갈게요. 특례 이제. 자, 6번 가죠. 이제 세율 특례인데, 이제 특례는 이제 뭐냐. 이게 특이한, 이제 특이한 예인데, 그 아까 배웠던 거 있죠. 표준세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원했지만 뭐 중과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특이하게 적용한다. 어떻게 쓴다? 특이하게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례 세율을 하는데, 그래서 1번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즉, 1000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뒷페이지에 있어요. 자, 뭐 빼기 뭡니까? 결론은 표준 세율 빼기 2%. 중과는 내비둬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2번입니다, 2번. 2번에 가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 기준 세율 무조건 1000분의 22%예요. 2%를 적용해서 계산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럼 무조건 몇 퍼센트? 무조건 2%예요. 얼마? 무조건 2%. 그래서 두 번째는 무조건 2%만 쓰는 게 있다. 무조건 2% 하는 게 있다. 이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빼기 2%, 하나는 그냥 2%입니다. 요것도 참 달라요. 그럼 대체 어떤 경우일 때가 앞에 있는 거예요? 요 표준세율 빼기 2%를 쓰고 어떤 경우일 때가 그냥 2%인지 자 보자 이거죠. 자 볼게요. 일단 28쪽에 네모 갑니다. 중간에 네모.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그 1번부터 7번은 무조건 뭐 빼기 뭡니까? 표준세율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그럼 첫째 1번.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그 환매 기간이 보통 5년입니다. 5년. 5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취득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환매인데, 환매도 일종의 매매예요. 매매인데, 그럼 아까 봐요. 그냥 매매. 그냥 매매가 됐다. 그냥 매매가 된게 농지면 3%, 농지 아닌 건 4%예요. 근데 환매도 매매인데, 대신 그건 뭐냐? 그거는 내가 지금 너에게 판다. 하지만 5년 내에 다시 너한테 내가 살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매매하는 게 이게 환매예요. 그럼 얘는 매매는 매매지만 약속을 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럼 걔는 이걸 다 매기지 않고 이런 거에서 얼마를 뺀? 2%를 빼서 세금 매긴다. 그럼 첫째, 그럼 환매인데 그럼 내가 환매로 한게 농지였다. 그럼 농지는 그냥 매매가 되면 3%지만 그 매매 조건이 무슨 조건? 환매 조건이었다면 3에서 얼마를 뺀? 1을 뺀 1%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농지 아닌 것도 마찬가지. 원래는 매매되면 4%인데 그게 환매 조건이다. 그럼 4 빼기 얼마 하면 돼요? 1을 빼면 몇 퍼센트? 2%만큼 과세하겠죠. 저게 환매고.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돼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상속인데 첫째는 1가구 1주택이에요. 둘째는 작용농지입니다. 작용농지. 그래서 두 가지는 상속받으면 역시 1을 빼요. 이거 봐봐요, 아까. 상속받은 게 농지면 얼마? 2.3%인데, 뭔지 몰라도 그게 작용농지면 2.3이 아니고 1뺀 0.3이 되고요. 농지 아닌 기타 물건은 2.8인데, 그게 뭐였다면? 1주택이었다면 2.8에서 얼마를 뺀? 1뺀 0.8. 8만 내면 돼요. 그럼 작용농지부터 할게요. 저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부친께서는 실제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농사짓는 분이에요. 농사꾼이 농지가 있어요. 농지도 있는데
네, 아버지 연세가 이제 83세. 현재 지병이 있으시고요. 솔직히 뭐좀 시한폭탄 같으신 분이세요. 지병이 워낙 많아갖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지경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촌에 가서 농사를 제가죠, 제가 농사죠, 실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추워서 안 가는데 봄 되면 뭐 엄청 자주 갑니다. 매주 가요, 매주 가서 뭐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 재작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고추 심, 아 2015년도인가요? 예. 고추 심었다, 배추 심었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작년도에는 고추 심었다가 또 망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 알 거예요. 2016년도에는 배춧값이 금값이었어요. 작년에. 2015년도는 배춧값이 좀 똥값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앉았더니 어쨌든 농사를 쳐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럼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셨대 그래요. 사망하시면 그 농지를 제가 상속받잖아요. 제가 상속받으면 얼마를 뺀? 2.3에서 1을 뺀 0.3%가 돼요. 0.3%가. 근데 저희 형이나 제 동생도 있어요. 이두 분은 농사 안 져요. 그냥 공무원이야, 공무원. 공무원. 농사 안 져요. 그럼 이네들이 상속받으면 2.3%다 내야 됩니다. 그거에서 그럼 결국은 사망하신 분하고 상속받는 자식이 뭐냐면 농사꾼이면 혜택을 보지만 농사꾼이 아닌 자가 상속받는 혜택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야, 근데 너는 진짜 혜택 되냐? 됩니다. 왜? 학원 강사는요 자유직업인이에요. 뭘 해도 돼요. 근데 공무원은 근로자잖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케이스가 되고, 두 번째 1주택이에요, 1주택. 이건 뭐냐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판지에 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상속받는 자식이 무주택자야 돼요, 무주택자. 그래서 그럼 실제 이제 저는 이제 집을 팔아서 없잖아요, 그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집이 두 개인데 한 채는 형이 받아가고 한 채는 제가 받았다. 그럼 형은 세금 내야 됩니다, 집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집을 팔아서 집이 없으니까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하나 받으면 저는 얼마가 돼요? 0.8% 내면 돼요. 집이 있으면 얼마가 되고? 2.8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 환매 상속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부터 쭉쭉 갑니다. 세 번째, 법인의 합병. 난 분할, 분할. 그다음에 건축물의 이전. 그다음에 이혼 시 분할. 그다음에 7번에 있는 게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목이, 임목. 임목의 취득이에요, 임목. 임목의 취득이에요, 임목. 그래서 환매, 상속, 법인의 합병, 분할, 이전, 이혼, 임목. 무조건 다몇 퍼센트? 빼기 2% 대상이 돼요. 무조건 빼기 2%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냥 2% 가볼게요. 자, 28쪽 밑에 있죠? 자, 다음 중 하나에 속하면 2%만 쓴다. 그래서 곧 마지막 뒷페이지가 있어요. 자, 1번부터 11번까지 있죠. 29쪽에. 겁나 많네요, 그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무조건 다 2%만 세금 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볼건 아니고, 첫째. 자, 뭐가 나옵니까? 개수, 개수. 개수가 뭐예요? 건축물을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데, 거기 써 있는 것을 주의할 게 있어요. 절대. 면적 증가가 있으면 안 돼요. 면적 증가 있으면 안 됩니다. 면적 증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면적 증가 없는 개수에 한해서 면적 증가가 없어야 돼요. 없는 개수에 대해서 2%고. 두 번째. 자, 선박이나 차나 기계 장비 등의 종류 변경 혹은 토지의 지목 변경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변경된 거, 변경. 지목 변경 같은 변경된 경우, 변경. 자, 세 번째 뭐가 납니까? 과점 주주가 됐어요. 과점 주주. 과점 주주가 됐다. 네 번째, 외국인 소유 물건 뭐 수입했대요. 뭐 했대요? 수입했대, 수입. 수입합니다, 수입.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 시설 대여업자. 여섯 번째, 차나 기계 장비. 일곱 번째, 레저 시설. 이런 건뭐 됐고요. 자, 8번 갑니다. 8번에 무덤과 이에 접속된 시설물로서, 자, 지적 공부상 지목이 뭐예요? 묘지, 묘지. 해서 뭐 지목이 묘지인 거, 묘지. 묘지. 자, 그다음 아홉 번째도 있죠. 자, 임시 건축물,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임시 건축물도 원래 비과세인데요. 그래도 이게
임시건축물이라고 해도 요놈이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과세입니다. 1년이 초과되면 과세. 그래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그래서 얘도 이렇게 6개만 기억하면 돼요. 뭐? 개수, 변경, 과점주주, 수입, 묘지, 임시건축물. 이건 무조건 다몇 퍼센트? 무조건 다 그냥 2%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 건 뭡니까? 빼기 2%. 뭐 있어요? 환매, 상속, 법인의 합병, 분할, 이전, 이혼, 임목의 취득. 그 다음에 우측에 그냥 2%인 거뭐 있습니까? 개수, 변경, 과점주주, 수입, 묘지, 임시건축물. 그래서 양쪽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취득세의 세율 단계입니다. 겁나 많네요, 그죠? 자, 그럼 결국 다시 한번 쭉 정리합시다. 일단 과세표준은 어쨌든 취득가액이에요. 근데 그건 됐고, 일단 기본율을 꼭 기억해야 돼서 내가 유상 취득한 게 농지다 1000분의 30, 농지 아닌 거 1000분의 40, 상속받은 게 농지 1000분의 23, 농지 아닌 거 1000분의 28. 그다음에 세 번째, 증여받은 건 조심해야 돼요. 증여받은 건 물건이 뭐냐가 아니라 누구냐 해서 비영리자 얼마? 1000분의 28. 일반인은 1000분의 35. 그 다음에 신증축은 얼마? 1000분의 28. 그 다음에 분할되는 거 1000분의 23이 되죠. 그 다음엔 그게 내가 취득한 게 사치성 재산이었다. 몇 퍼센트입니까? 표준세율 더하기 8%, 8%.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요. 표준세율 더하기 4%. 그 다음에 대도시는요. 표준세율 몇 배? 3배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하고 과밀억제권역하고 두 개가 중복이 되면요. 그냥 표준세율 몇 배? 3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환매, 상속 이런 건 얼마? 빼기 2%.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건몇 퍼센트? 그냥 2%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내용까지 하면 됩니다. 책이 더 있으면 책이 진도를 더 나갈 건데 책이 없으니까 못 나가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가 좀 일찍 끝나는데, 아마 잘하면 다음 주에 책 나올 거예요. 잘하면. 원고가 오늘 넘어가니까, 잘하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잘하면, 나오길 저도 기대해야 되는데. 저는 배운 거 질문. 그냥 집에 가시기 바빠요?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